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이죠.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6일 연준은 현재 제로금리 수준인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연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을 하면서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마다 한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코로나19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초과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연준의 이러한 기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연준 의사들의 발언 속에서도 보면 좀 더 매파적인 결정들도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6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뭔가 조금 더 강한 스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뭐 분위기도 네.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지난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내에서도 이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0.25%는 올리지만 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뭐 강하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시장에서 주로 받아들인 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로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좀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과거의 예를 본다라고 해도 그 연준에서 이제 발표한 이후에 이거를 시장에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저께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소비자 물가는 뭐 지난 2월 달만 해도 이제 7.9% 어떻게 보면 3개월 연속 7%대 이상의 그런 이제 상승세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래는 그 뭐 2월 달까지만 해도 뭐 0.5%포인트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뭐 빅스텝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서 0.25%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은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6월 말까지 지금보다 이제 0.75%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6월 말까지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그 FOMC 회의가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에 0.75를 올리려면 한 번은 0.5%를 올려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되다가 이제 주말 동안 지나면서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 와중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럼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뭐 국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좀 관심들이 좀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늘은 지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하늘이 작년서부터 이제 세 차례 이제 금리를 올렸었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먼저 올렸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하고 금리가 한 0.75에서 1% 정도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원래 이제 한은에선 올해 한두 차례 정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미국 연준이 뭐 여섯 차례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그거보다 많은 그런 이제 인상 횟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은 같은 경우도 뭐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아니면 그 이상도 올해 아마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마 금융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상반기 내내 아마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아마 계속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뭐 오늘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그런 주가 흐름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손해보험 쪽에서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라고 봤는데 이 이후도 꾸준히 간다면 좀 네. 어느 쪽을 좀 좁혀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예상하는 게 한두 차례 정도까지가 반영이 된 거죠 주가에. 예. 근데 이제 그보다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추가 반영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뭐 보험사 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국내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뭐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이 개선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보 쪽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 쪽도 이제 관심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금융지주도 원체 뭐 그 계열 내에 이제 보험사들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금융지주주 오늘장에서 뭐 DB손해보험도 7%대 한화손해보험도 6%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한화손해보험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다른 뭐 보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낮다라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뭐 국내 뭐 중형 뭐 보험사인 대표적인 이제 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시장 점유율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그 보험에서 이제 캐롯손해보험의 이제 대주주이기도 한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실적도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장기보험 판매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 이제 손해율 감소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또 투자 자산의 운영 수익 부분이 증가하는 것도 영업이익 개선에 한몫을 차지했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보다 91% 정도 증가를 해서 1,34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실적 개선세는 아마 올해도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손해율 자체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9년도에 98% 정도 손해율이요. 2000년에는 90%, 그다음에 작년에는 83.7%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80% 뭐 그 내외로 아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열사 간 뭐 시너지가 조금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손보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 뭐 하나 뭐 투자증권 이런 식의 이제 계열 그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계열 금융회사 간 이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이제 협력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디지털화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향후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는 뭐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험사나 뭐 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경향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뭐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 3월 10일 이후에 지금 하루를 빼고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총 79만 주를 순매수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82만 주의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고요. 연기금이나 이제 그 사모펀드 같은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에서도 지금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연기금이 65만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55만 주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